자, 이번 내용에서는 이제 역시 수식에 있는 찾기 참조의 기능 중에 매치,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주어져 있는 데이터 영역에서 두 가지 조건, 즉, 뭐, health, PT를 선택을 하시고 3개월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일까? PT 중에서 3개월 가격은 여기 27만 원이라고 하는 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매치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 아니면 데이터 중에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몇 번째 있는 거냐를 값을 이제 숫자 값으로 나타내게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중에 몇 번째 있는 것 숫자 값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찾기 참조 함수 중에 이제 매치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 글자 값 중에 자, 데이터 값 찾는 값이 어디에서 그림과 같은 영역에서 있는 값을 찾아주십시오. 여기 0이라고 넣을게요. 자, 매치하는 값의 숫자는 1 또는 0, 마이너스 1 값을 넣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하나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있다고 표시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네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네 번째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 개월수도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치 함수주를 사용해서 3개월을 찾아주세요. 데이터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역시, 만약 숫자를 쓰지 않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면, 라면 이렇게 두 번째, 잘 나오네요. 네,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 1이라든지 0의 값을 써주시고요. 만약 1을 쓰게 되면 똑같이 나오네. 0 써주세요. 자, 그래서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숫자 값, 행의 값을, 아, 열의 값을 치환을 해서 보여주죠.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자, 이게 뭐냐면, 네 번째에 있는 열 중에서 세 번째 행, 아, 바뀌었네. 네 번째 행, 세 번째 행이라고 하는 그 좌표 값을 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찾아낼 겁니다. 자, 인덱스는, 데이터의 이제 배열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넘버 컬럼 값, 아, 저기 넘버 값을 넣게 되면 그 데이터에 있는 값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걸 여기서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찾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인덱스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뭐두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거 영역 그 데이터 아까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함수 조건을 넣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area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이제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 되는 거죠. 그쵸. 행과 열의 값을 가지고. 그러면 그 열에 있는 데이터 값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변경이 되죠, 그러면. 가격값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